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가공익조리기능자 임성근입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요. 여러분들 전 국민의 간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떡볶이죠. 이 국물 떡볶이 이게 국물 떡볶이 이게 전 국민의 정석이에요. 떡볶이집 사장님들 계시죠? 진짜 여기 오늘 주목하세요. 이거 진짜 비싼 레시피예요. 양념장 한번 딱 뽑아놓으면 이건 진짜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떡볶이는 게임이 안 돼요. 제가 아끼던 레시피 나갑니다.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양을 반으로 줄여서 하시면 돼요. 대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저울을 꼭 하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간장 250g입니다. 여기다 넣을게요. 이건 끓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섞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탕 200g이요. 그래서 150g. 물엿 500g. 쭉 달아서 하세요. 무조건. 저는 고추장 안 넣어요. 소고기 다시다 50g. 은맥가루. 은맥가루 50g이에요. 자, 여기다 딱 넣고. 근데 청양고춧가루 20g이에요. 이게 그냥 고춧가루, 일반 고춧가루예요. 120g이 들어갑니다. 그냥 여기다 부세요. 그 다음에 이게 다진 마늘이에요. 15g 나오는 거예요. 15g. 미원 10g. 미원 다시다 그 엄청 많이 쓰는 애 있죠? 걔보단 저는 적게 씁니다. 아유, 뭐 많이 쓴다고 나쁜 건 아닌데 그 미원 다시다 엄청나게 많이 쓰는 애 있잖아요,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부장님. 이번 영상에서는 저 혼자 몰래 삼겨놓고 먹던 요리라서 죄송합니다. 쇠고기 다시다입니다. 맛이 좋습니다. 한 스푼. 크게. 오늘 이거를 꼭 설명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짬뽕 다시라 그래가지고 사골 육수 그거예요. 사골가루. 이걸 넣어야 업소 맛이 나는데. 참고로 제 후배입니다. 아, 걔 조미료 엄청 써요. 근데 저는 저 이거 백색 마법가루 10g 넣을게요. 네? 후춧가루가 2g이에요. 후춧가루 2g. 자, 양념 다 된 거예요. 끝.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사실 엄청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양념장 같은 경우는 한번 많이 만들어 놓으면 숙성이 되면 될수록 더 맛있어요. 자, 양념장 완성. 지금 이제 양념장 먹어보면 한번 제가 맛을 볼게요. 사실 양념장은 별맛 없어요. 이 뭔 개소리야! 달달한 맛뿐이 없는데 떡이라든지 이제 나머지 이제 부재료가 들어가서 끓이게 되면 이 맛들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꼭 국물 떡볶이가 아닌 일반 떡볶이 하셔도 괜찮아요. 자, 저는 고추장 쓰지 않습니다. 고추장을 쓰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좀 텁텁해서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물 떡볶이 할 때 절대 고추장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떡볶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떡볶이는 가장 중요한 게 육수예요, 육수. 근데 우리가 떡볶이 하나 집에서 먹자고 여기다가 무슨 멸치 육수 내고 저 같으면 밖에서 사 먹고 말아요. 양념장만 있으면 밖에 사 먹으러 가는 중간에 우리 먹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물이 500ml예요. 500ml, 2컵 반이에요. 그냥 여기다 그냥 보세요. 이거 500ml짜리예요. 그러니까 물 2컵 반. 자, 그냥 넣었어요. 저는 제가 이걸 보여줄 텐데 요즘 이런 육수 많이 보셨죠? 이런 육수 많이 보셨죠? 타정으로 찍어가지고 이런 육수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멸치 끓이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얘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건데 뭐로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100ml에 하나예요. 100ml. 그러니까 여기 500ml 들어갔으니까 5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4알 딱 던져놓고 자, 5알. 자, 육수 끝. 너무 쉽지 않아요? 여기다가 무슨 다시마 넣고 막 멸치 갖다가 넣고 나중에 걸러야 되고. 아이고, 저는
세상 편하잖아요. 이 육수 끝난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다음에 뭐 집에 뭐 밀떡 좋아하시는 분은 밀떡. 네? 나같이 쌀떡 좋아하는 사람은 쌀떡. 이거다 뭐 그냥 300g. 떡 총 600g 들어갑니다. 떡 총 600g이에요. 이제 다른 거에는 뭐 동그란 어묵 뭐 여러 가지 어묵이 있는데 어묵 이 떡볶이에만큼은 이 어묵이 사각 어묵을 써야겠죠. 사각 어묵. 이거 3장 넣을게요. 3장. 그리고 이건 또 어묵을 또 건져 마시, 먹는 또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큼직하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뭐 할 게 없어. 이제 물만 끓으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자 다 올려요. 자 용기 딱 눌러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사실 떡 양은 그렇게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요. 양념장과 물과의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수가 2, 양념장이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수가 1kg가 들어갔다. 양념장 500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저는 아까 육수를 500g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념장이 250g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이거 그냥 여기다 달면 얼마나 편해 이거. 이걸 맥숟가락 할 필요도 없고 예? 250g만 딱 들어가면 되잖아. 그냥 여기다 넣으세요. 자, 250g 들어간 거예요. 아까워. 이거 다 털어놔야 돼. 이거 그냥 들어가면 엄마한테 귀사대기 맞아요. 딱 졸이세요 이제. 졸이세요. 그럴싸하죠? 쌀떡볶이는 한 10분 정도 끓여야 이제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떡이 말랑말랑해지면 다 익은 거예요. 그때 채소 넣으면 돼요. 그러나 여기다가 뭐 라면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불린 당면, 넓적 당면 있죠. 이런 거 넣어서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물 떡볶이에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양배추. 양배추를 많이 넣어서 먹는 게 좋더라고. 그 다음에 양파 반 개. 예? 이것도 큼직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대파는 한 대. 대파도 그냥 가운데 쫙 갈라요. 이렇게. 나는 이 대파가 익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대파. 이렇게. 뭐 한 5cm 길이로 이렇게 툭툭 잘라놓고요. 뭐니 뭐니 해도 또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또. 예, 진짜 웬만하면 제가 이거 이 레시피 안 풀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이거 특별히 공개하는 거니까. 자, 어느 정도 졸았죠? 어묵은 요럴 때부터 먹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나 혼자 먹기 아깝다 이건 진짜. 아, 어떡할 거야 이거. 자 이때는 이제 쫙 채소 그냥 듬뿍 올리세요 여기다가. 원형 졸으면 이제. 나중에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 우리 여기다 밥 볶아 먹자. 자 여기다 달걀 통달걀 하나 딱 들어. 아우 끝. 나는 이게 사실 떡볶이에 이 어묵이 나는 가장 좋아. 저는 근데 밀떡도 맛있는데 저는 쌀떡이 더 맛있더라고. 미쳤다.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다 골라 드시고 여기다 밥을 볶으세요. 밥 볶아서 먹으면 거의 쓰러집니다. 자, 중국에 계신 요리똥손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씩 배우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요리의 고수가, 자, 즉 요리의 금손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서 하세요. 그 다음에 저울에 꼭 달아서 하시고요. 자, 특히 요즘 저기 케이푸드라고 해서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아시아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떡볶이가 진짜 광풍이 불었어요. 근데 외국 나갔어요. 고추장이 없어. 떡볶이 먹고 싶어. 오늘 제가 알려주는 이 국물 떡볶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최고입니다.